안녕하세요. 채널 김여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열 세 번째 이야기로 금산공원입니다. 덜업 초등학교에서 약 5km 떨어져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75호인 금산공원은 제주 나동리의 난대림으로 한라산 서북쪽 목공해오름에서 발원한 용암이 애월 9자월의 끝자락에 다다른 곳으로 온난한 기후대에서 1만 3천여 평에 자생하는 호박나무, 신달나무, 중가시나무가 상층목을 이루고 하층에는 자금호, 마사풀 등 다양한 200여 종의 식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상록수림으로 제주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성지에 남아있는 고기 드문 상록수림 지대로서 자연림의 원형 을 그대로 보존, 원시층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이쯤에 따라 천혜의 난대림 식물보고지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금산 아니야? 그냥 공원이 공원. 이거 공원은 뭐 난대림 공원? 가는 데가 어제부터 좋아? 생각했다는 게 되게 좋다. 어제 가는 데가 좋아? 이게 쉬워. 이게 쉬워. 이곳은 포대청으로 이곳에서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유교식 포대인 1986년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된 나금리 마을제가 해마다 봉행되고 있는데 호신, 토신, 서신 등 세 신위를 모십니다. 호신은 인물제에, 토신은 마을의 수호신, 서신은 호력이나 마마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자. 그럴까요? 사람봐? 아니요. 문을 이렇게 달라라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4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